네, 오늘도 빠르게 개장 전 관심 종목 한 종목 보고 가겠습니다. 시세포착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치과용 3D 장비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장기환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이사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치과용 장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텍입니다. 3D 스캐너, 엑스레이, 3D 엑스레이 하면 역시 이제 바텍을 빼놓을 수 없죠.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수 있는 그런 바로 초도 단계까지 가는 그런 회사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2D 장비를 이제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3D 엑스레이 장비로다가 거의 다 바뀌어 있고, 전 세계도 역시 2D, 3D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3D를 바뀌어가는 이런 양상에 지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사의 성장성은 변함이 없는 그런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고요. 전 세계 다 나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시장을 빼고도 해외 매출이 한 84%를 달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이제 북미, 또 아시아 쪽, 중국을 비롯해서 이런 쪽에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유럽 쪽에도 23%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중 중에서 이렇게 이제 23%가 된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보면은 작년에 하나를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장의 안정적인 이런 성장, 그리고 북미 시장도 고전했었는데 다시 북미 시장도 10%대 성장, 중국은 28%대 성장. 이런 흐름 자체가 올해도 이제 꾸준히 실적을 예견해 볼수 있는 그런 성장세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1분기에도 소폭이 호전됐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이익이 한10% 이상 증가될 거로 보이는 게 이제 바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주가도 이제 옛날 영업이익이 2015년도에도 괜찮았지만 410억대 그때 달했는데 그 410억의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해는 매출과 영업이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반적인 증권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최근에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의료 장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적이 좋은 것이 새로운 시세를 서서히 한 종목씩 치고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움직이지 않았던 5G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 장비들도 많이 올라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항공기 부품도 일부도 올라가고, 의료 장비 중에서도 실적이 확인되고 미래가 더 좋아질 이런 종목들도 한 종목씩 대세 상승에 이게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에서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인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바텍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4일 동안 소폭으로 1% 1% 1.5% 쭉쭉 상승을 했지만 이것이 바로 전 고점 부분에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 소화를 뚫으면 역시 이제 한 단계에서 또 올라가서 28,000원대 이상에서 또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주가의 어떤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의 저점을 충분히 공략해 볼수 있다. 지난번에 주가 하락할 시에도 주가는 큰 폭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점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저점 매수 세력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텍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과 성장이 예견되는 이런 새로운 어떤 미래의 동력을 찾자 이런 판단을 내리겠으며 오늘 장중에 매수가는 저점, 한번 현재가로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4,000원 가격 전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과 의료기기죠. 바텍을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목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